민주당과 법무부가 소위 수사 공보 준칙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 소환을 공개를 막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 조국 청문회가 위기에 왔을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소위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맨쇼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나니까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공보준칙을 바꾼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바꾸기고 후한무치한 여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은 부인이 기소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의 처는 방어권이 생겼습니다. 조국 후 부인이 어떤 방어권이 생겼는가 했더니 결국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돼서 수사 공보 준칙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임명 전에도 봤지만 임명 후에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당과 또 조국이 그토록 비판했던 권력의 사유화 그 자체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국민의 또 권력 사유화를 막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수사 공보 준칙 그 계약은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불발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못 만나고 있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과거에 대부분 우리 측이 제안을 했고 북한은 식량이나 비료 그런 정치적 경제적 유불리를 따져서 선택적으로 응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보다 두 배나 더 많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문 대통령은 그토록 본인들이 자신하는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2018년 약 120억이던 이산가족 상봉 예산을 금년 약 3배 늘린 39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은 10%인 35억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합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 정부입니다. 정말 굴욕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두 잊고 있습니다.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자랑했던 평양 공동선언의 현 주소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는 작년 대비 10개가 늘어나서 이제 30개에서 40개가 되었습니다. 9.19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꾸준하게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고 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이행 예산이 4,712억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103억 2.1% 지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정부가 그토록 야당을 무시하고 또 국회를 무시하면서
홀로 추진했던 남북관계 9.19 평양선언의 판문점 선언의 초라한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